전국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서울에 이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심리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전국주택 매매 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바뀐 건 작년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8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도 121로 상승 전환했고 지방에선 세종이 127.2로 가장 높았습니다.